저는 제가 자연재해 이해라는 교양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제가 그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교수님께서 온난화는 사실 그렇게 저희 인간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지구는 예전부터 이제 뭐 빙하기가 있었고 간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도표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저희는 간비기에 처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구 온난화에 뭐 남극에 얼음이 녹고 막 그런 거는 인간이 초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간비기에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때 들으면서 아 죄책감을 조금 덜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온난화가 지금 지구가 간비기에 들어선 거는 맞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인간의 과도한 그 생산 활동이 그 네네. 촉매 역할을 해서 더 빨리 이게 진행된 게 아닌가. 인간이 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 지구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도 되게 파괴가 많아서 2010년도 한국에서도 그 아마존이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네, 굉장히 방송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20%를 넘었는데 시청률이 맞아요. 그때도 한국에 되게 큰 충격을 온 것에 대해서 안겨줬어요. 예, 저는 그때. 온난화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기 전에도 있었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화되지는 그렇죠. 네. 않았겠죠. 지구 온난화만큼이나 되게 좀 문제가 많은 게 저는 플라스틱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 이게 요즘 이제 미세먼지도 되게 좀 위험하지만 이제 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최근 알아요.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것 같긴 해요. 완전 이슈죠. 네, 그게 화장품 같은 것도 다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게 만약에 바다에 버리는데 이게 녹아가지고 플라스틱 입자가 남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플랑크톤에 되게 영향을 끼쳐요. 플랑크톤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오염이 되는데 그거를 물고기가 먹어요.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사람이 사람이 먹어요. 먹어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버린 플라스틱으로 저희가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네. 저는 대학교 때물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그물 부족 사진을 봤어요. 네. 완전 가뭄 땅에서 아. 물 웅덩이만 살짝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막 양동이를 들고 물이 없는데 그 흙물을 뜨려고 막 오는 거예요. 네.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물 부족, 물 오염 정말 심각하구나. 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도 지금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환경 오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화살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인지를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맞아요. 중국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사막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잘 쫓는 도시도 엄청 많고 그리고 뭐 녹지가 잘 되어 있는 도시도 많은데 이제 서부 쪽으로 가다 보면은 되게 황량한 사막이 땅이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인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7% 정도? 중국 전체의 땅의 27% 정도가 이제 사막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물 오염도 엄청 심각하거든요. 좀 지하수가 일단은 오염되기 가장 쉽잖아요. 근데 60% 정도는 오염된 지하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에서는 제가 그걸 체감하지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또 다른 도시에서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도 지리적 위치로 오면 미용실이랑 집이 멀진 않거든요. 한 2, 300km 떨어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네. 문거리는 아닙니다. 맞아요. 원거리는 아니에요. 같은 거의 옆 도시. 이웃 주민이죠. 맞아요. 같은 북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일단 그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강우량도 적고 그 큰 도시다 보니까 우선 공급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사는 이제 고향은 이제 좀 작은 도시인데 거기는 물을 주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주고 저녁에 다시 한두 시간 정도 주고 점심에는 아예 안 주고 그러니까 두 시간이요? 아, 예. 그래서 아예 집집마다 저수도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물을 받아놔야 뭐 저녁에 씻든가 아니면 식용수로 쓰든가. 그래서 뭐 샤워 같은 것도 이제 한국은 보일러가 있는데 중국은 보일러 시스템이 아니에요. 집안이 그냥 샤워기가 이제 물을 저수하고 그걸 데펴서 쓰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샤워가 물이 끊기 그게 수도로 집 바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저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고 씻으려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체감을 하죠. 그게 불편한 걸 물질도 그렇다니 그 안 좋거니와 물도 자주 안 주니까 매우 불편해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체감이 안 되는 게 한국도 물 부족 국가로 돼 있잖아요. 근데 되게 싸요. 근데 네. 수도만 털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털만 안 나오거든요. 어떤 지역은. 그게 제일 큰 체감이에요. 예를 들면 손 씻으라도 손을 씻더라도 이게 받아서 쓰는 거랑 수도로 틀어서 쓰는 거랑 이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흐름에서 쓰니까 이게 뭘 느끼질 못해요. 쓰는 게. 우리나라 특징이 일단 일이 터져야지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플라스틱 문제도 일이 터지니까 사람들의 이제 다구잠 못 쓴다. 네. 카페에서 앉아서 먹을 땐 안 된다 하잖아요. 네. 근데 물 부족도 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 문제도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그쵸.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요즘 환경 오염된 대기오염이 굉장히 맞아요. 심각해요. 네. 특히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중동 쪽도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미세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끗한 공기를 어떻게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봄 가을에 저기 양쯔강기란 올라와가지고 중국에서 미세먼지 올라오고 또 지금 겨울에 시베리아 기압 받아가지고 막 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한국이랑 지금 중국이랑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긴장돼 있다고 해야 되나?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그 사막화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에서 이 사막화를 막고자 이제 뭐 식수를 많이 하고 산림을 이제 만들자라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에 파괴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되돌려 놓기는 힘든 거니까. 그래서 네. 계속 노력하고 있긴 한데 뭐 아직 그렇게 큰 성과는 잘 그게 막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큰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문제를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그 분리수거를 시행하기로 했었거든요. 막 여러 가지 뭐 격려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녹색 통장이라고 지금 상하이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 분리수거를 잘 하는 가정에게는 그린 포인트를 이렇게 쌓게 해서 나중에는 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최고의 격려는 돈이죠. 이제 북경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도 교통 체중이 심각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북경이 이제 처음으로 실시한 게 자동차 등록 대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2014년에는 15만 대였는데 2018년도는 10만 대로 줄었어요. 번호판을 경매식으로 해요. 그래서 막 중국은 숫자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쵸? 8 숫자 나오든가 8888 네, 6 나오든가 하면 8이랑 6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 이런 거 나오면 경매가 엄청 붙어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이 차값보다 더 비싸요. 그런 게 막 뉴스가 나오고 화제가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888 진짜 최고죠. 그런 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자동차 등록을 제한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환경을 전공하기도 하고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 복수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한번 이제 인스타에서 봤는데 어떤 서울 재활용 플라자인가? 서울 자연 플라자에라는 곳이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거기서 그냥 거기서 뭐 공방처럼 그 재활용 폐기물로 그것을 뭐 만드는 거예요.
뭐 동상을 동상 같은 거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만들더라고요. 그냥 인테리어 같은 것도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박물관처럼 만들어 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다 보게 해가지고 체험학습을 만들어서 아 우리 재활용해서 이런 문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플라스틱 문제잖아요. 요즘 네. 카페에서 앉아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못한다. 네. 벌금을 문다는 게 가장 크게 왔고 텀블러 사용하면 1초도 못 앉아 있게 하는. 그렇죠. 아 네, 진짜요? 네. 주문할 때 그 제가 코엑스를 자주 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조앤드 주스라고 정말 네. 맛있는 데 있어요. 저 그 주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진짜 항상 갈 때마다 가는데 주문할 때 물어봐요. 혹시 매장에서 드실 거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플라스틱 잔에다 담아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가 한 번은 한 5분 있다 갈 건데 플라스틱 잔을 주시면 안 되냐. 어차피 5분 안 돼도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먹어자네 일단 드렸다가 나중에 저희 옮겨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저는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어른분이랑 가가지고 바로 테이크아웃 잔으로 받아달라고 하셔서 했는데 앉으신 거예요. 앉아서 이야기가 시작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직원들 눈치가 보이잖아요. 네. 눈총이 느껴지는데 맞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 걸 안 마셨어요. 네. 안 마시고 어른분은 계속 마셨지만 안 마시고 이제 뭐라고 하면 아 저 지금 나가려고 안 마셨다고 여기서 하나도 안 마셨다고 말하려고 네. 저 진짜 눈치 게임하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까도 이제 물 오염, 물 부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보면 양치하거나 하시는 분들 물 계속 틀어놓고 쓰는 걸 정말 맞아요. 여러 번 보거든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옆에 분 걸 이렇게 친한 친구거나 했을 경우 꺼버려요. 계속 껐다가 켰다가 하는데 그런 작은 것부터 잘 안 지켜지니까 네. 계속 그런 문제가 악순환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수도꼭지로 정말 이게 틀다 보니까 얼만큼 물을 양을 쓰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작은 것부터 좀 자기부터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빨래를 할 때 이제 통도리 세탁기를 쓰는데 통도리가 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중국 살 때도 제가 사는 동네가 물이 부족한 동네다 보니까 신경을 엄청 써요. 물에 대해서. 네. 빨래를 할 때 항상 마지막 헹궁물은 다 받아놨거든요. 통물, 큰 통을 하나 사가지고 큰 통 하나, 대야 하나, 그리고 작은 그 대야 같은 거, 세수대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물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 물로 이제 집안 바닥 청소할 때 쓰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빨래할 때 첫 번째 빨래물로 쓰는가 그렇게 하고 일회용품은 좀 되도록 사용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거의 안 써요. 저도 뭐 나무젓가락이나 뭐 일회용 용기 이런 건 절대 안 쓰거든요. 그래서 MT 갈 때도 가끔 쓰긴 하지만 근데 최대한 그래도 좀 그릇 가져온다거나 제가 집에 주방 도구가 되게 많아요. 따로 그 챙겨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무분별하게 너무 일회용품 쓰고 버리지 말고 자기 먼저 실천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최대한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안 사용하려고 하는 게 네. 저희 개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그냥 보험병도 들고 다니면 좋고 그리고 이마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500원으로 살 수 있는 그 노란색 그런 거를 이제 항상 하나 구비해 뒀다가 장보러 가기 전에 들고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개인의 차원에서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영향,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부터 먼저 바뀌어야 네, 이제 맞아요. 그렇게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죠.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행을 준비하실 때 어느 장소에 가느냐, 어떤 곳을 둘러볼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숙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여행에서 숙소가 차지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렴한 데를 묵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값을 지불하더라도 좋은 데 묵으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공유 숙박입니다. 아, 네. 공유 숙박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공유 숙박이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방대하게 분산돼 있는 숙박 자원을 통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방 한 칸이든 집 한 채든 공유가 다 가능하고요. 도시의 아파트, 그러니까 뭐 농촌의 정원도 공유가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네, 저 주변 지인들도 이렇게 뭐 공유 숙박 시설을 많이 이용해 봤다고 하던데 네. 생각보다 편리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남규 씨는 이용해 본 적 있나요? 저는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해본 적이 없어서 혹시 네. 신영 씨는? 저도 없었어요. 없죠. 네. 저희가 해봤어요. 이게 좀 말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그렇다면 저희는 못 해보니 공유 숙박 많이 이용해 보는 편인지 환경 씨 좀 어떤 편인가요?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의 이 공유 숙박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숙소 알아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네? 라고 생각해서 알게 됐는데 요즘은 점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방에서 좀 노는 방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볼까 하면서 투자 개념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요즘은 좀 장기 렌트를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때 중국 대도시 집값 정말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번 생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슬프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이 공유 숙박이 정말 많은 특히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집도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공유 숙박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공유 숙박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저희가 공유 숙박이라는 단어를 처음 말했을 때 바로 그 에어비앤비가 맞아요. 떠오르는 저도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의 에어비앤비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의 공유 숙박 시장 현황과 어떤 기업들이 그 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공유 숙박 시장의 급성장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하나. 지금 중국에서 공유 숙박의 인기는 공유급입니다. 뭐 이 정도 표현이면 제가 비유를 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네. 다양한 스타일도 있고 또 풍부한 상품을 갖춘 것도 있다고 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0세 연령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체 호스트와 이용자의 70%가 이 18세에서 30세 인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을 빌려주는 사람도 또 방을 빌려 쓰는 사람도 굉장히 좀 저렴화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이 공유 숙박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역적으로 볼 때는 1선 도시 그리고 청두, 충칭, 시안 등의 2선, 3선 도시가 공유 숙박의 주류 시장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순위로 한번 살펴보자면 상하이, 베이징, 청두, 충칭, 장저우 순위라고 하는데요. 네. 어찌 보면은 이게 뭐 당연한 결과겠죠? 네, 지금 언급된 도시들은 모두 중국 내수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찾아서 직장을 찾아 떠나오는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도시들의 공유 숙박이 더 눈에 띄게 발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친구들이랑 샨웨이라는 중국의 바다가 예쁜 도시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공유 숙박을 처음으로 아마 이용을 해본 것 같아요. 별장이 이제 자신들이 일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비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맞아요. 별장을 저희가 렌트해서 2박 3일에 한 1,000위안 정도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3층짜리고요. 앞에 마당도 있고 그래서 2층에는 이제 남자친구들이 자고 3층에는 저희 여자애들이 자고 1층 거실엔 다 같이 모여서 기타 치면서 제가 막 한국에 막 게임도 알려주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활용적으로 가치 있게 공간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공유 숙박 경험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중국에서 공유 숙박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네, 키워드 둘.
중국판 에어비앤비 두자입니다. 2008년 설립된 미국의 공유 숙박 업체 에어비앤비의 이용자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가운데 2011년에 설립된 이 두자는요 벌써 1억 5천만 건의 앱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빠르죠. 네. 네. 자 이렇게 투지아가 에어비앤비의 유일한 대항마를 꼽히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실제로 좀 많이 쓰는 편인가요? 그 중국 친구들이 기차 여행을 참 많이 다녀요. 국내에서 기차 여행 다니면서 여기 마음에 드는데 하면 내려서 그때부터 어플로 찾는다고 해요. 그 어플이 바로 투지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를 텐데요. 중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긴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맞는 중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네,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 투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쩌면 뭐 당연한 서비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객실 검역하고 또 청소해주고 소모품 비치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사실 호텔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마치 호텔에 버금가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서비스도 서비스이지만 저는 또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숙박시설의 정보와 내가 실제로 갔더니 이게 조금 다르다. 내가 본 거랑 다르다 하면은 실망스럽죠. 여기는 100% 환불을 또 해주네요. 네, 해줘야 돼요. 해줘야 안 해주면은 그게 또 이제 걸려가지고 혼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투자가 좋다고 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방금 우리 페이쌤이 말한 것처럼 청결. 또 우리 남규 씨가 말한 것처럼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과 또 100% 실제로 관광객이 이용한 후기들이 리얼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간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유 숙박 업체 투지아를 설립한 인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러진 CEO인데요. 이 러진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경영자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단번에 투지아를 설립한 건 아니었고요. 2007년에 중국 부동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업을 설립한 바가 있고요. 나스닥 상장에도 성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경영자라는 커리어를 바탕으로 2011년 중국의 공유 숙박업체 투지아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네. 재밌는 계기가 또 있었다고요. 네, 루어진이 출장으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5성급 호텔에 이제 많이 투숙을 했었대요. 그때마다 기념으로 호텔 룸키를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텔 룸키를 늘 보관하면서 이 호텔을 어땠어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100% 만족스러운 호텔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역시 최고의 발명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함 맞아요. 여기서 좀 탄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루어진이 세운 투지아가 공유 숙박을 잘하면서 중국인들한테 어떤 여행의 윤택함을 선물한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이 투자가 전 세계 공유 숙박뿐 아니라 정말 중국 저 곳곳에 있는 지역과 관광객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투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전 영어와 한자를 합해서 투지아 이거 집이 두 개란 말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일리가 있는데요. 또 뭐 찾아보니까 투자왕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한글로요? 네. 다 일리 있지만 한자 뜻은요. 투는 위투 여행길이라는 뜻이고요. 지아는 말씀하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행길에서 만나는 집. 아까 루어진이라는 이 대표이사가 다니면서 내 집 같은 데가 없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길에서 만나는 내 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름을 굉장히 잘 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름의 뜻처럼 투지아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트립이나 취날 같은 중국의 대표 여행사들의 숙박 사업을 인수해가면서 몸집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잘 나가는데 경쟁사 하나 없으면 재미없죠. 그쵸. 투자를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바로 중국판 에어비앤비 타이틀 전쟁입니다. 자, 투자가 중국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둔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공유 숙박 하면 단연 에어비앤비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 업체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네, 현재 투지아가 시장의 점유율 1등인 건 뭐 확실한 거지만 독특한 서비스로 주목받는 2등 기업이 있는데요. 중국의 2위 공유 숙박 업체 샤오쭈입니다.
있습니다. 업체명이 너무 귀여운데요. 샤오쭈라고 하면 올해 돼지해잖아요. 작은 돼지를 의미하는데 중국인들 해외만상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이 쭈가요. ZU, 쭈라고 하면 렌트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소한 렌트, 그리고 작은 돼지가 좀 어우러져서 좀 약간 귀염귀염한 이름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샤오주가 투자의 경쟁사로 지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특한 서비스라는 말이 있는데 샤오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숙소의 개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한 7만 개 정도 되고요. 샤오주는 10만 개 정도 되는 숙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샤오주는 특별한 숙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중국 전통식 주택가 건물이나 또 10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 같이 또 이색적인 장소에서 또 숙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네요. 네. 뭐 예를 들면 별을 볼 수 있는 숙소, 혹은 숲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숙소, 또 농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숙소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테마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2015년에는 중국의 한 유명인이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이벤트를 열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고 다양한 서비스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인들은 이 투지아와 샤오주의 강점을 각각 어떻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제가 정의한 건데요.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호텔의 어떤 위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성적인 업체와 별, 뭐 숲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감성적인 업체. 여러분의 선택은? 투지아냐 아니면 샤오쭈냐? 전 샤오쭈 쪽에 조금 끌리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감성 쪽에 더 끌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 별을 볼 수 있다는 네. 또 그런 테마가 있어요. 우리는 좀 감성 갬성갬성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로 중국자간 중국의 공유 숙박 업체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공유 숙박에 대한 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까요? 앞으로 조금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요. 일단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빈 집을 더 활용도 높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컨셉, 테마가 있는 방들로 꾸며 나갈 것 같고요. 혹은 자취하시는 분들이 잠깐 오랜 시간 집에 내려간다던가 할 때 같은 자취생끼리 집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조금 효율적인 방식의 공유 숙박도 많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공유 숙박 시장과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여행을 너무나 떠나고 싶어졌고요. 일단 두 번째로 또 중국은 공유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 공유 숙박도 더 잘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국을 여행할 때 중국의 정치를 조금 더 느껴보려면 이런 공유 숙박 업체를 이용해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 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제! 바이바이!